CO2. 와, 확실히 슬라이드 당기는 느낌은 아예 다른데요. 아. 아, 이거 느낌이 난 다른 통 한번 가져볼게요. 이거는 17 젠5 MOS의 트리거 해피 아래 MOS 슬라이드거든요.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진짜 다른데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지? 이 슬라이드 움직이는 이 부드러운 느낌 VFC나 마루이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느낌은. 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에어소프트건 한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스를 보시면은 눈치를 채셨던 분들이 있겠죠. 구매하셨던 분들은 눈치를 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이 제품 SRC에서 나오는 글록 17젠5 MOS, 그러니까 글록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제품은 고퀄스토어에서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제품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품을 지원해 주신 고퀄스토어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글록 17젠5 MOS는 글록, 독일에 있는 글록사에서 제작한 9mm 권총이고요. 보통 17젠5 뒤에 붙는 젠5라는 말은 이 글록 17에서 다섯 번째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MOS, 모듈러 옵틱 시스템의 약자로서 슬라이드 위에 조준경을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서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스, 일단 박스 디자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SRC사에서 우마렉스, 그러니까 글록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라이센스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마렉스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박스 디자인이 이 글록의 박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VFC도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을 동일하게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박스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VFC나 SRC나 동일한 회사에서 박스를 제작받지 않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벽하게 VFC 박스와 SRC 박스가 동일합니다. 요 옆에 보면은 라이센스를 받았다라는 마크,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국내에 수입한 제품은 이렇게 캐시 인증을 받았다라는 요 인증 마크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하고 보시면 돼요.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어보면은 VFC 박스와는 조금 다르게 기본적으로 요 안쪽에 이 스티로폴이 들어있습니다. 스티로폴 스폰지라고 하죠. VFC는 그냥 종이 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SRC 제품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스폰지 형태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한 개 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마렉스 라이센스를 받았다라는 종이, 요 안에 보면은 뭐 영문으로 쫙 되어 있는데 뭔가 사용 설명서겠죠. 설명서, 그리고 글록 17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이거 글록 17 매뉴얼 쫙 읽어보시면은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림과 여러 가지 있는 내용들과 함께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함된 내부 구성품이에요. 총기 본체 하나와 그리고 탄창 하나, 그리고 MOS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MOS라는 거는 이 총기 위에 조준경을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그냥 이 조준경을 장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플레이트가 필요합니다. SRC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레이트 4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RMR 방식, 그리고 닥터 사이트, 그리고 시모, 그리고 루폴드 방식의 RMR 플레이트를 총 4개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공을 안 하는 회사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구입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구성품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다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비닐은 일단 좀 보관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 4개. 플레이트에는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4가 되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그 닥터사이트,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RMR 방식 트리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 플레이트가 2번 플레이트고요. 그리고 3번 플레이트는 시모 광학을 장착할 수 있는 플레이트예요. 그리고 4번 플레이트는 루폴드스 플레이트를 장착하는 거니까 4개 맞는 플레이트를 선택을 해서 장착을 하시면 돼요. 총기와 그리고 이렇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스식 탄창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전은 탄창 같은 경우는 뭐 18발 정도 장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박스를 좀 치워두고 계속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을 모두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하면은 이렇게 총기 한 자루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총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또 SRC라는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SRC 베레타 같은 경우 리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SRC라는 회사는 대만에 있는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좀 저가형 가스 라이플, 가스건, 핸드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팔았는데 요즘은 조금 더 내구성이나 성능을 올리고 외형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서 조금 중상위권 정도의 포지션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해요. 국내 같은 경우는 WE와 VFC 사이 정도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마렉스 풀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사진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VFC와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도플갱어 느낌의 외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7 젠 5 MOS라고 말씀드렸어요. MOS는 요 모듈러 옵틱 시스템의 약자로서 요 뒷부분의 플레이트를 빼서 동봉대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고 RMR이라든지 닥터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장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의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의 다섯 번째 모델 젠5 후기형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슬라이더의 이 앞쪽과 뒤쪽에 있는 서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슬라이드를 장전할 때 뒤쪽을 잡고 장전을 할 때 미끌리지 말고 또 앞쪽을 잡고 장전할 때 미끌리지 않게 이렇게 서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17 젠5 같은 경우도 전기형과 후기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전기형 같은 경우는 뒤쪽에만 서레이션이 있고 앞쪽에는 서레이션이 없어요. 근데 후기형은 앞, 뒤가 모두 서레이션이 있다라는 것. 요거는 에어소프트에 국한된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젠5, 17 젠5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슬라이드 앞부분이 이전에 젠4와는 다르게 약간 경사면이 져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 가 젠5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부 프레임 역시 젠5로 오면서부터 강화 하부 프레임을 채택을 했는데 요거는 실총 기준이고 제가 봤을 때 하부 프레임은 젠4나 젠5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큰 차이가 하나가 있죠. 바로 이 그립 부분이에요. 젠5는 이렇게 플랫한 그립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젠4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손가락 마디를 걸 수 있는 이런 굴곡이 져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 판매가 됐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시리얼 각인 넘버에 6mm BB라는 레이저 각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판매, 정식 수입된 판매 같은 경우는 수입사에서 제조사에 얘기를 해서 이 레이저 각인 6mm BB탄을 사용한다라는 각인이 없는 제품을 적용을 해서 수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고증을 좋아하시는 유저들이라고 하면은 박수를 칠 한 대목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6mm BB탄이라고 적혀 있으면 조금 이렇게 리얼리티를 따지는, 솔직히 저는 리얼리티 그렇게 따지진 않거든요. 크게 무시를 할 것 같은데 또 고정 따지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좀 조금 체크포인트, 좀 NG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각인 역시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레이저 각인이겠죠. 레이저 각인인데 각인 뒤에 도장 피막도 깔끔합니다. 하지만 뭐 고가형의 뭐 세라코트 각인이라든지 세라코트 코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피막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VFC 글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VFC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을 했고 않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도장 스타일은 VFC의 그 글록과 흡사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많이 동일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네요. 그리고 뭐 아웃바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 VFC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스 탄창, 우리가 뭐 많이 쓰는 뭐 그린가스들 아니면은 파워 그린가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그린가스 탄창을 하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CO2 탄창도 사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CO2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g짜리 CO2 캡슐이 들어가게 되고요. CO2 탄창과 이 그냥 가스 탄창의 차이점은 우리가 가스 소스가 가장 큰 차이겠죠. 보통 12kg나 13kg째 그린가스와는 달리 그보다 훨씬 강한 CO2 압력을 가진 가스를 사용하고요. 가스 탄창의 생김새도 일반 그린가스 탄창은 무광의 플랫한 방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유광 재질의 탄창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O2 탄창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포함된 그린가스 탄창은 지금은 제가 사용을 조금 해서 좀 낫긴 한데 장착을 했을 때 탄창이 잘 안 빠지는 증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좀 사용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당겨야 빠지는데 요즘 점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누르면은 왜냐하면 슈팅 매치를 할 때는 탄창 릴리즈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빠져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빠집니다. 쓰다 보면은 뭐 분명히 요 부분이 마모가 돼서 까지겠죠. 뭐 그런 단점은 있는데 CO2 탄창 같은 경우는 꽂고 누르면 그냥 빠져요. 오히려 CO2 탄창이 더 좀 작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강한 반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CO2 탄창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 제품은 SRC에서 CO2 탄창을 대응을 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구성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하겠죠. 이 CO2 탄창을 다른 회사 제품들, 특히 VFC 글록 같은 경우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장착은 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보면 장착은 작동은 안 하더라고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 내부 구조는 과연 VFC의 글록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느냐. 슬라이드 레버 버튼을 당기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앞쪽으로 밀면은 슬라이드가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분리는 VFC보다 훨씬 부드럽고 깔끔하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놀랐던 점은 리콜 스프링은 뭐 실총과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 VFC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호흡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 호흡 돌기가 요 리콜 스프링 뒤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SRC 글록 같은 경우는 호흡 조절하는 부분이 챔버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방식 많이 익숙하시죠? 바로 마루이 글록 형태입니다. 마루이 글록 시리즈 중에서도 젠3 베이스일 때 이런 형태를 띄게 됐는데 내부 구조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젠3 베이스의 구조를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트리거 가드라든지 이런 스프링의 구조를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짬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제가 만지고 사용을 하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놀랐던 점이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 장전을 한 이후에 해머가 코킹이 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머가 뒤쪽으로 눕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많이 알고 계시는 GHK 글록, 이 글록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서 해머가 올라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에어소프트 건은 구조상 스트라이크 방식을 재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머가 올라오는 방식으로 재현을 했는데 GHK 글록 같은 경우는 해머가 아니고 스트라이크 방식의 구조를 채택을 했죠. 그 제품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슬라이드를 움직일 때 이 해머가 걸리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GHK 글록을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슬라이드를 움직일 때 저항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실총, 압력은 실총과 보다는 좀 약하겠지만 실총의 그런 느낌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GHK 글록은 대신에 그 해머를 내 손가락으로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트리거 압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SRC 제품 첫 번째 한 발에 장전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당길 경우에는 해머에 걸림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부터 움직일 때는 제가 사용해본 글록 중에서 가장 GHK의 그 슬라이드 움직이는 그 저항감 없는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GHK 글록을 구매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제가 써본 글록도 중에서 와 이거 이렇게 저항감이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저항감이 없어요. 없어. 이거는 아마 구조상 해머가 이 해머 하우징보다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해머 하우징과 슬라이드 간의 이 유격이 살짝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 제품들도 있지만 그런 거. 그러니까 내부 부품이 하우징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현을 하지 않았나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작동성이 떨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기전에서 사용했던 작동성 테스트, 집탄 테스트 빠르게 가서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오늘 군기시 레인지의 테스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뭐 테스트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중가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글록이다 보니까 지금 외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VFC 제품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뭐 도플 갱을 할 정도로 VFC 제품과 흡사한데 내부 구조는 제가 앞서 스튜디오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조금 구형, 그러니까 젠3 베이스 구조로 보여요. 뭐 호복 고무 다이얼이라든지 뭐 해머나 내부 구조는 그래서 작동성은 뭐 딱 WE, VFC 그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몇 번 테스트 지금
집단 테스트 하기 전에 호법이랑 이런 거 잡는다고 테스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호법 부분이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법을 좀 많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정교한 호법은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차 테스트는 늘상 하는 것처럼 요거 세 개에 각각 뭐 한 여러 발 쏘아보겠습니다. 싸서 테스트 거리는 한 5에서 7m, 5m는 좀 가깝고 한 7m 정도에서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저 뒤에 갖다 놓을게요. 카메라도 저 앞쪽에다가 보이게끔 제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한 7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0발 정도 싼 것 같고 생각보다 잘 모이는데 순정인데 대략 요 사이가 요 사각형이 한 7cm 정도 되거든요. 7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들어갔고 두 번째 조금 퍼졌지만 제가 빨리 쐈었고 세 번째는 좀 많이 쐈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테스트 사격을 할 때 느꼈던 건데 얘가 VFC보다 이 슬라이드 움직임이 지금 장전이 안 돼 있을 때는 슬라이드를 당길 때 해머가 걸리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슬라이드 움직이는 게, 이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 GHK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느낌의 걸림이 없어요, 이게. 걸림이 없고 참 부드럽습니다. 작동성은 깔끔하게 부드럽게 잘 떨어집니다. 하지만, 탄 튀는 증상, 그리고 호법이 좀 풀리는 증상. 쓰다 보니까 호법이 좀 풀리는 증상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잽싸게 차를 타고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계속 이어갈게요. 자,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고 집탄 테스트를 했고 작동성 테스트를 좀 거쳤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뭐 5,000발, 10,000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내구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슬라이드의 이 저항감 없는 작동성 그리고 우마렉스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각인 형태가 실총과 동일하다. 그리고 해외 판매본과 다르게 국내 수입부는 요 밑에 6mm 각인을 제거를 해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장점이지 않을까 해요. 가격대 역시 25만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 더 포인트를 쓴다라고 하면은 한 1-2만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WE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 그리고 VFC보다는 저렴한 가격대 포지션을 하고 있죠. 그리고 풀 라이센스다. 풀 메탈. 마루이는 메탈이 아니지만 얘는 또 풀 메탈이다. 이런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단점으로는 내부 호법 방식의 이 그 젠3 베이스의 호법 방식과 이런 것들 구조가 조금 다르다. 조금 좀 구형 구조를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처음 본 거는 작년 그 MOS 가서 봤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GHK에서 17 Gen 5 MOS가 나올 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MOS에서 SRC가 우마렉스 라이센스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 유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VFC가 아니고 그 GHK 우마렉스가 GHK의 라이센스를 주지 않고 SRC에게 줬다라는 것. 그러면은 GHK에서 나오지 않겠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 SRC가 우마렉스에 뒤통수 맞았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가 많아요. 뭐 저도 이거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커뮤니티 떠드는 얘기는 야 SRC 너네들한테 라이센스는 메탈에 대한 라이센스를 주지 스틸에 대한 라이센스 주지 않았잖아. 너는 메탈만 만들어. GHK가 스틸을 MOS를 만들 거야. 참, 예. 그런 거 보면은 우마렉스도 참 웃긴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와 연계로 지금 마루이 글록 17 젠 5 MOS가 생산이 안 되고 있죠. 우마렉스가 이거는 카드라 통신인데 우마렉스가 전 세계에 있는 글록의 라이센스를 싸그리 잡아서 지금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지금
바로 위에서 글록 17 젠 5 MOS 지금 저도 한 자료 갖고 있지만 추가 생산물이 없지 않을까라는 아주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뭐 마루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웃기죠. 라이센스 없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뭐 안에 실총 각인은 아니고 자기들 뭐 ASGK라든지 이런 라이센스들을 조금 가미를 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SRC 글록 17 젠 5 MOS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저렴한 가격대 25만원이면 충분히 이 풀 라이센스를 받아 있고 풀 메탈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이 슬라이더 걸림감 없는 이 느낌 25만원에 내가 가질 수 있다 난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제품을 지원해 주신 고콜스토어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